한반도 서남쪽 끝자락.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고장이 있습니다. 서남의 한 관문이자 4대 항구 도시 전남 목포입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근대 역사 문화 도시이자 숱한 문인들을 낳은 예향의 도시 목포에서 테마기행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길 떠나야 하는 최주봉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낭만의 항구라 불리우는 전남 목포입니다. 이야, 이 목포의 바다가 양팔을 물어서 저를 환영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목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다, 해산물,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니에요. 목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목포의 근대 역사와 문화예술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박이행 길, 목포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레디 고! 야, 여기도 벽과 문학예술의 향기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 그리고 생생한 맛과 훈훈한 사람 냄새가 나는 길.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보시지요. 요즘 목포에서 이곳 인기가 아주 뜨겁다지요. 목포 앞에 펼쳐진 다도해와 목포 시가지, 그리고 유달산을 바라볼 수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구나. 이야,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 스릴을 좋아하시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은 이 백색의 케이블카를 다시 골라 타시면은 밑에 투명하게 아래 바다와 산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네요. 무섭잖아요. 무섭게 내도 뭐냐. 유격대 출신인데 이거 무섭게 하겠어요 제가. 유격을 했는데. 이야, 이 케이블카에서 한눈에 내 목포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네. 이야, 좋다.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상을 지나면 이제 바다가 보이겠죠? 아, 저건 누가 보면 저게 목포 대견 모양이에요. 바다와 점점이 바뀐 섬. 누구든지 목포에 오시면 한 번씩 꼭 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목포의 산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특별한 여정. 펼쳐지는 풍경은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야! 중간 지점인데 내리고 싶은 분도 하차해서 이 전망대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전망대 볼 수도 있고. 야, 잘 해놨다. 너무 멋져. 야, 아주 굿. 좋습니다. 이래서 목포는 항구라는 우리 이름이 아마 붙인 모양이에요.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아, 저기 배 들어오는 거 보세요. 꼭 나를 반겨주는 것 같는데. 노래가 주는 강렬함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목포는 항구지요. 항구다. 참, 먼저 목포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요. 네네. 이 목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이곳이나 어디인지 모르고 막 올라오는 길이에요. 아, 궁금해가지고 우리 저 선생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네네.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네. 목포의 만오진이라는 진지. 성. 성.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수군 기지인데 이게 현재로 말하면 해군 기지. 해군 기지. 네. 아. 그래서 목포 앞 바다에 예. 외구, 일본 애구들이 예. 자주 드나드는 위험한 요지가 되므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만오라는 직품 정육품을 예. 이리 내려보내서 목포 앞바다를 지키게 했죠. 성곽은 그 이전에 1400년 때 시작을 해서 네. 1502년에 완공이 됐어요. 네. 진을 만들기에 아주 안성맞춤이 아닌가. 그쵸. 진을 설치하기에. 네. 네. 지금 봐도 굉장한 위치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네, 여기를 선택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올라가 보실까요? 어디로 올라가? 네. 자. 그리고 홍산문을 지나가겠습니다. 목포는 영산강 하구를 안고 있는 데다가 바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포진이 서남의 방어지로서 역할을 해왔던 거지요. 화려했던 이 모습은 사라졌지만 현재는 목포진에 남아있는 공덕비를 통해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비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돌 색깔도 그렇고. 네네. 다 공덕비잖아요. 네. 근데 돌도 별로 좋지 않아. 그쵸? 이건 뭐냐면, 당시에 민중이 감사한데 뭔가 공덕비를 좀 세워주고 싶은데 마음은 네. 있잖아. 네. 근데 돈은 없고, 우리 조선인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재료지만 여기에다 네, 마음을 실은 거죠. 예. 이 공덕비는 이제 방대령이라고 예. 네, 이쪽에 이제 만호로 발령 오신 만호가 호죠, 호. 만호가 이 정육품. 정육품이라는 간직. 간직. 네. 아, 만호가. 그래서 만호라는 정육품을 내려보내서 여기에 했었죠. 만호, 그래서 만호진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는 말했고 이 동네 이름이 그래서 만호동이야. 만호.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디가 있었냐면 구영사관에가 있어요. 이따 가실 건데 일본 영사관 뒤편에가 땅속에 묻어있던 거예요. 이게? 네. 공덕비니까 네. 그 가만 뒀겠어요. 묻어놨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해방이 되고 나서 목포시청으로 또 사용을 했어요. 목포시청으로 사용할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속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사관 앞쪽에 세워뒀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만호하고 관련된 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을 곳이 여기다 해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죠. 아. 저것도 완전히 훼손돼가지고 사라질 뻔했구만요. 그렇죠. 땅속으로. 아주 귀한 거죠. 그러니까 목포의 근대사들 유적들은 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조선시대 어떤 유물들은 유적도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네 그러한 비입니다. 공덕비. 땅에 파묻혔고 다신 볼 수 없을 뻔했던 공덕비의 숨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목포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목포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오, 너무 좋죠? 이야,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뷰 좋죠? 네. 자, 여기 올라가실 때 잘해놨네요. 네, 한번 느껴보세요. 목포의 향기. 오, 이야, 가을 바람에 그냥 우리 목포진 역사공원 이 깃발이 그냥 휘날려. 그쵸? 목포에.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어때 이 경격? 와. 아, 기가 막히죠. 목포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여요. 네. 바로 여기가 사막도. 네. 우리 목포의 유명한. 네. 아, 이거? 네. 이게 사막도? 맞아요. 와. 네.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소사막도. 소사막도. 중사막도, 대사막도. 아, 세 섬, 섬이 네. 성이에요. 세 개. 그래서 대사막도에는 네. 유일하게 네.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수목장을 만드신 이난영 선생님의 수목장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 저 제일 네. 큰 대사막도에. 대사막도. 네, 유일하죠. 대사막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막도와 목포에서는
우리 천연 기념물인 갓바위. 갓바위. 또 그 이 유명한 목포 유달산. 여기서 잘 보이죠. 아, 유달산. 네, 네. 그래서 유달산. 아, 유달산. 네, 유달산은 좀 특이해요. 다른 데 산하고. 마을 속의 산이다. 마을 속의 산. 네. 그리고 거대한 암석, 하나의 암석 덩어리로 형성이 된 산이에요. 아, 암석 덩어리로 형성이 됐다. 네. 어, 그래요? 거대한 하나의. 그러니까 조각이 이어진 게 아니라 한 뭉치예요. 네. 한 네. 덩어리라는 한 얘기죠. 덩어리. 네. 그리고 기암 개석이 너무 많아서 이름 있는 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전남의 소금강이다 이렇게 일컬었죠. 전남의 소금강이다. 네. 아. 자,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서 쭉 보시면 이제 이따 가실 곳이 저기 영사관 일간 빨간 벽돌집이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영사관이고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 일본 영사관인데요.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자 일제 수탈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이죠. 기름진 호남평야와 군사적 요충지가 있는 목포를 일본이 가만 놔둘 리가 없었죠. 때문에 목포는 호남의 숱한 곡물과 자원을 일제로 빼가는 수탈의 창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와, 한눈에 목포 시내가 바라보이네요. 그렇죠. 일본이 영사관을 지었어요. 목포 도심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네. 곳에 일본 영사관을 지어놓고. 네네. 그리고 이 아래 이제 우체국, 경찰서 이런 것들을 다 지었던 거예요. 아, 관공서가 다 이 근처에 다 지어져 있네요. 그렇죠. 일본이 다 지었죠. 건물만 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압감을 느꼈던 거죠. 이 높은 데서 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딱 지켜보고 있고 네, 이러니까 건물 자체만 봐도 오금이 저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조선 백성들한테 위압감을 줬다고.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그 현장에 서서 바라보니까요, 이거 참 마음이 메어지더라고요. 구 일본 영사관 뒤편에는 대피하기 위해 파놓은 방공호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방공호예요? 네, 전쟁 준비라는 흔적 방공호.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이 방공호를 뚫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 강제로. 강제로. 네, 징용에 의해서. 그 뒤에 보니까 저런 꼭괭이, 망치, 끌. 꽹이, 네. 끌. 그걸만 가지고. 이런 거로 그냥 네. 두드려서 방공호를 만들었는데, 야 이게 1년을 때리고 두드려야 얼마나 진전이 있겠어요, 보니까요. 네. 아, 참 소름 끼치네요. 유달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이 방공호의 길이는 무려 90m나 되는데요. 특별한 장비도 없이 순수하게 인력으로만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방공호는 가장 거대하게 잘 파진 방공호예요.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그래서 방공호 하면은 제가 선뜻 아. 옛날 기억이 떠올라요. 저도 방공호에 숨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 진짜요?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네. 사이렌 불면은 네. 학교 모든 애들이 공부 수업 중단하고 방공호로 다 네. 들어가야 돼. 땅속으로 아니면 방공호. 거의 땅속이죠, 여기. 근데 어이없는 게 이제 전수조사를 방공호를 하다 보는데 26개 정도를 발견했거든요. 목포에서. 네, 가정집 뒤에도 있고 뭐 이렇게 소규모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근데 조선인 마을에는 한 개도 없어요. 다 있죠. 일본이 일본인 사는데. 마을. 네네. 그렇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네. 오직 자기들 그러니까. 보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얼마만큼 우리 조선인들을 착취를 했는지. 아주 야비없는데. 네. 네. 그게 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아, 눈물 나네요. 이런 걸 보니까. 네, 맞아요. 아, 이 음악 소리까지도 아주 내 가슴을 그냥 파고드네, 그냥. 네. 조선인 마을에는 방공호가 한 개도 없었다는 이 가슴 아픈 사실. 이 방공호의 흔적들을 보니까요,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목포에서는 또 4.8 독립만세 운동이 이루어졌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함께 목포에서 4월 8일 날 함께 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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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목포. 그래서인지 문화와 예술 활동이 더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양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무대가 바로 이곳 오거리였다고 하네요. 이곳은요, 목포의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여기가 중심부 오거리예요. 원, 투, 쓰리, 포, 다섯 번. 오거리. 예전에는 목포를 주름잡던 중심가이자 극장과 다방, 선술집이 모여있던 번화가였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여기서 문인들, 화가분들이 여기서 활동했던 주무대죠. 그 이곳이 그러니까 예학의 뿌리가 되었던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와, 그럼 제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조선인, 일본인 할 것 없이 북적이고 번잡했던 번화가 목포 오거리. 목포 오거리의 역사와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목원 역사문화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예향의 뿌리가 되었던 목포의 옛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또 예. 안내해 주실 회설사님이시구나. 예. 네, 여기가 전 뭐 그냥 무슨 뭐 역사관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예, 여기는 목원동에 예. 역사관입니다. 아, 목원동의 역사관. 예. 여기 보니까 뭐 예술인의 거리, 뭐 낭만과 예술의 상징 오골이라고 돼 있는데요. 다 예, 이거 그렇죠. 옛날 사진이에요, 다? 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오거리에 대해서 오거리에 이렇게 사진으로 예, 설명을 해놓은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전 모르니까. 예, 여기 보시면 낭만과 예술의 상징 오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오거리는요, 목포 지역에 의달산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문화 그리고 예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오거리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박물관 이런 게 전시관이 없을 때 네. 다방에서 그림 전시도 하고 문학인들이 그쪽에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네. 예술의 세계를 펼쳤던 장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양 목포의 밑거름이 된 곳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목포의 문인들, 예술인들은 오거리에서 낭만과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극장, 선술집, 다방, 이곳이 예술가들의 무대였죠. 자, 여기 또 양지다방이 있네, 다방. 네, 다방.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기서 선두복을 입죠, 네, 선두 다방에서. 네. 옛날엔 여기에서 모든 걸, 예술인들은 여기서 만났거든요, 다방에서. 그렇죠. 명동이라든지 충무로 가면 영화인들 전부 다방에서 만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찻잔의 모습, 그런 모습을 재현해 놓은 장소예요. 네, 강매가 새롭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꾸며놓은 이 세트장을 보니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지요? 저도 젊었을 때는 꽤나 드나들었던 곳이에요. 목포가 낳은 가수들도 꽤 많더라고요. 야, 근데 여긴 또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알려진 남진 씨, 조미미 씨, 이난영 씨, 뭐 예. 대단한 분들이 다 여기 지금 그렇죠. 사진이 보이네요. 예, 여기. 우리 목포 지역에 목원동에서 배출된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급의 가수님들이에요. 가슴 아프게. 예, 조미미 선생님도 아, 그렇고. 조미미도 이제 젊은 시절 참 이뻤네. 예. 뭐 지금도 예쁘지만. 또 나온 목포항이란 곡으로 데뷔했던 가수 조미미. 이제 목포 하면은 떠오르는 가수 일단은 예. 그래도 아. 이난영 선생님. 예. 예. 이난영 선생은 목포 노래로 한과 저항을 담아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분 자녀분들의 김시스터즈. 김시스터즈. 한국 최초의 걸그룹 김시스터즈. 최초로 미국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여주실 곳이 어디 있어요? 뭐 또 문학인들이 많죠? 가장 먼저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근대극을 가져오신 분 김우진 선생님. 우리나라 또 최초의 여류 장편 소설가 박하성 선생님. 박하성. 그리고 전현일기를 맨 처음에 쓰신
극작가 차범석 선생님. 예술, 춤, 여러 가지 임해방 선생님이라고는 아, 예, 춤꾼이 있어요. 아, 예. 예암이라는 목포가 많은 연예인들을 이렇게 키웠구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야기거리가 정말 풍성한 목포. 이번엔 목포의 진한 맛을 한번 느껴볼까 하는데 목포까지 왔으니까 목포의 명물 이거 홍어 맛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그 유명한 목포의 내노라는 삼합집 맞아요? 손님들이 오셔서 네. 맛있게 잡수시고 말씀하신 그러지. 아, 아이고, 우편스럽게 말씀하시네. 아이고. 저 그럼 여기에다가 저 삼합 어떻게 먹는 건지 한번 갖다 주세요. 뭐. 네, 맛 좀 봐야지 뭐.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 특유의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데요. 이게 무슨 냄새냐? 벌써 만나기도 전에 강한 존재감을 내뿜는 홍어. 예, 무려 40년 넘게 숙성된 홍어를 판매하는 주인장의 내공이 담긴 맛있는 홍어 삼합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삼합이라는 거 다 아시죠? 삼합. 왜 삼합인지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 이 발효식품 이제 흑산 홍어하고, 홍어하고 돼지고기 한 점하고. 어, 그래 이게 일합이네. 김치. 예, 이합. 일합, 이합, 삼합. 아, 김치가 삼합 그래서 삼합이 된다. 네네. 그래갖고 예. 이놈을 같이 싸서 잡수면은 아주 맛있고. 그럼 사장님 이거 일합을 홍어 넣고. 그러고 고기 넣고. 어, 이게 자 수육을 예. 넣고. 예. 김치 한 점 넣으시고. 김치 한 점을 넣고. 자 이렇게 싸서 잡수면은. 홍어가 매운맛이 덜해요. 김치랑 고기랑 넣으니까 한나 아. 매운맛이 없어져 버려. 아, 달달하니 그러거든요. 삼합. 이게 오독오독 씹히는 뼈죠.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뼈를 칼로 조사서 톡톡톡 치는 바람에 그 뼈가 잘 씹혀요. 맛있기만 해. 그건 먹을 만한데요. 이번엔 초장을 찍어서 네가 맛을 볼게요. 맛이 어떤지. 아, 이거 또 다른 맛인데. 예, 짠맛 있죠? 그러네요. 소금을 쳐서 짠맛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짠맛이 나요. 자주 잡수는 양반들은 홍어에 그 발효되는 그 맛에 맛이 난다고. 이게 몇 개월? 숙성이 뜨세요? 3월 29일 날 오는 거냐 이라니까요. 3월? 이 숙성 방법은 사장님 노하우지 안 알려주지? 그러지요. 그 1월 달에 홍어는 어떻게 또 저장해 놓냐 그러면 네. 그냥 겨울에 홍어는 다 단단해. 아, 단단해? 단단해. 사람 한참 젊을 때 저기 해야 될게 단단해. 청춘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꽉 자리에서 보관을 해놔. 그랬다가 이제 팔죠. 이것도 보관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와, 너무 힘이 들어. 공력이 많이 들어. 얼마나 그 손질을 여러 번 해야 돼. 예. 아, 그럼 이게 지금 오리지널 이게 흑산도지요? 우리는 흑산 홍어밖에 없어. 여기 판장에 나오는 홍어도 우리는 일절 안 삽니다. 저것이 다 바코드다니까요? 흑산 홍어에 바코드? 바코드? 예. 그럼 바코드가 이 홍어를 인정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에가 딱딱 한 마리씩 붙어있어. 한우 세 마리로. 한 마리에 예. 한 장씩 붙어있군요. 예. 바코드가. 예. 이거 40년 오시면서 힘드신 년도 많으셨죠? 힘드시죠? 말도 못하게 힘들죠. 나이도 있으니까. 선생님 앞에서 죄송한데 나이가 70이 넘게 몸이 겁나 힘들어. 애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 가족 중에 없어요? 딸들이 해본다고 딱 달라들더면은 지금 자꾸 낮아졌네. 자, 아무튼 맛있고 즐겁게 먹고 갈게요. 예. 사장님, 사장님 건강하시고 저한테 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놀러 오십시오. 네. 예. 잘 숙성한 홍어 삼합의 맛, 그 명성대로 역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여정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멋진 건물, 여긴 어딜까요? 여기는 목포문학관입니다. 이렇게 문학관이 세워질 정도면요,
목포하고 문화가고의 관계가 깊다는 얘기겠죠. 아, 저를 또 오늘 좀 도와주실 분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저를 해설해 주실 분이죠? 예.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여기 보니까요. 예예. 그 네 분의 문학인들이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어, 여기는 어떤 곳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목포 문학의 네. 최고의 거장들 네 분을 모시고 네. 그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설립한 목포 문학관입니다. 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예예. 세운 문학관. 이 네 분이라는 게 김우진 선생 그리고 차범석 선생. 박하성 선생. 그다음에 김현 선생. 김현 선생. 이 네 분. 어디부터 안내를 해 주시겠어요? 박하성관으로 먼저 가시겠습니다. 박하성관으로. 예, 예. 예. 하시죠. 목포에 뿌리 내렸던 예양 목포의 시작점. 지금부터 목포 문학 거장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박하성 선생님이십니다. 박과성 선생님. 박과성 선생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어떤 분이시고? 목포시 예. 죽동에서 태어났고요. 예. 천재로 소문이 났습니다. 천재로? 이분은 최초라는 명칭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오. 15살 때 천안하고 예. 아산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교사를 합니다. 아, 선생님 하셨구나. 예예. 예. 예. 그래서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예. 아기 선생님으로 어? 그 별명이 불렸다고 합니다. 아~ 최초로 소설도 썼고 소설도 최초로 네. 쓰시고 10대 때 추석 전야라는 작품이 최초의 단편 소설이고요. 예. 1932년에 백화라는 또 소설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백화. 최초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아, 유학도 최초의 여자 동경 유학생입니다. 동경 유학생 예. 최초의 예. 예.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활동한 대한민국 소설가 박화성 선생. 그녀의 작품엔 주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하층민의 실상과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다뤄졌지요. 여기가 김현 선생관이네요. 예예. 예. 프랑스 문화연구자이기도 하면서 문학평론가였던 김현 선생. 비평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선구적 업적을 남겼고 많은 이론적 틀을 마련했던 분이시죠. 이분은 김우진 선생입니다. 와, 이분은 멋쟁이신데. 예. 야, 그 시절에 안경과 저 올백을 벗으면 다 멋쟁이거든요. 집안이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아, 그죠? 김우진 그리고... 아버지가 무안 감리를 했습니다. 옛날에 목포가 무안에 속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안 감리라고 하면 요즘으로 보면은 경찰서장, 세무서장, 예. 그다음에 시장 이 세 가지 합친 벼슬입니다. 당시에 1년 소출이 7,500석. 그러니까 목포 한 두 번째 정도 부자였을 겁니다. 일제 강점기에 목포에서 활동했던 작가 김우진. 김우진 작가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1926년에 예.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를 타고 오다가, 오다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가수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과 사해찬미 예, 사해찬미 윤심덕 예. 현해탄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김우진 선생.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가 자살한 후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현상금도 어마어마하게 걸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저와도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야, 여긴 차범석 선생의 관이에요. 저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 있냔 말이지. 선생님, 최주봉입니다. 명문하신 후에 처음 뵙겠습니다. 네. 차범석 선생님 일화가 꽤 많아요. 예. 그 뭐 대표적인 에피소드 없습니까? 있어요. 예, 예. 명절 때만 되면 설날에 이 연구하는 수백 명이 다가 인사드리러 가요. 왜? 어르신이니까. 사모님하고 이 삼합을 내놓는 삼합. 삼합 먹었던 기억도 나고. 춤을 잘 추셔가지고 이 탱고로 기가 막혀. 탱고 춤을. 선생님,
탱고 나가면서 그리고 막 탱고 치면 딱 그러다 혼자 아니고 아 멋쟁이셨군요. 또 우리 후배들 엄청 아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오랜만에 선생님을 마주하니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동교 유학을 다녀오시고 1963년 대표작인 산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극단도 창단하셨죠. 목포에서는 이렇게 내노라 하는 문인들의 이름을 활용해서 목포 문화거리를 조성했는데요. 작가들의 작품을 벽화와 함께 그려넣어가지고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옥다니길, 이 단어도 참 익숙하시죠? 야, 이 초기 소리 옥다니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옥다니가 사람 이름 아니에요? 예예. 내가 제가 알기에는 그 차범도 선생님의 작품 중에 옥다노인가 옥다나인가 뭐가 있어요. 그 옥다니라는 그 인물이 예. 어떤 인물이에요? 193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유달산 기슭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물을 기르다 주거나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차범석 선생님 댁에서 예. 허드렛 일도 했고 물도 그래. 기르다 주고 그런 그래. 분이었다 그럽니다. 옥다느 하고 부르면 옥다니가 나타나서 이야기도 하고 궁둥이 춤도 추고. 근데 옥다노야 예, 예. 옥다나가 아니라?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옥다느 이렇게 부릅니다. 발음이? 예, 그래서 옥다나 그냥 옥다노 이렇게 부르는구나. 옥다노. 예, 예. 아, 그래서 예, 예. 옥다노가 됐군요. 영국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강부자 씨로 아마 모델을 두고 쓰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강부자 선생이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배역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걸 문의했을 때 강부자 선생님을 또 염두에 두고 네. 작품도 썼고 그것을 그것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딱 안동받침. 예예. 그 양반은 또 밑에를 또 가보시죠. 또 욕단. 선생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골목 곳곳에서 만나니까 참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우리 차범석 선생님의 작품들, 네. 극단 산하에서 공연했던 그런 포스터들이 진료역에 지금 다 붙여 있어요. 예예. 예. 아 여기는 우리 차범석 선생님 일가 딱딱 보니까 와 가족들, 아 이거 어머님, 아버님, 형님, 동생, 누님 다 있는데 이 꼬맹이들 앉아 있는 모습 좀 보세요. 아유 천진난만 아유 귀여워. 여기 지금 빌라가 들어서 있는 이트하고 예. 여기하고 예. 같이 붙어 있었는데 예. 집이 커가지고 복도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부잣집이었구만요. 생가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네요. 예,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작은 도서관이 마련돼 있었고요. 차범석 선생님의 작품들, 문학작품들이 희곡작품들을 쭉 진료역에 지금 진열이 됐네요. 차범석 골목 인근에 김우진 거리와 예술인 골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인들과 문학 작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겠더라고요. 거리를 걸으면서 문학의 감성에 젖어가던 중에 이 차 한잔하기 좋은 한적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야, 우리 허브 같은데? 허브차. 예. 아, 좋네, 아주. 아. 전 이번에 그 이 거리를 걷고 난 후에 느낌이 참 목포에 제가 참 잘 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뭐 각 전국을 다니면서 면면이 다 뭐 문학을 하시는 분들, 예술 하시는 분들 다 만나보고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만 여기는 유독 엄청 많아요. 많은 분들은 그냥 뭐 누구누구 소개할 분들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 저한테 큰 산교육이죠. 산교육이고 몰랐던 걸 제가 알게 됐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아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목포에 참 잘 왔구나 내가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 이 가을에 잘 왔을까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어떠셨어요? 저하고 뭐 다녀보니까. 아, 저도 기분이 너무 새로웠고요. 예. 저도 평상시에 와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또 공부를 좀 했고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조만간에 목포에서 또 문학 박람회도 열립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아, 그래 이번 가을에는 목포에 가서 한번 박람회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연극하시는 분들, 특히 그 네 분의 지인들이나 그분하고 관계된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오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끝까지 이제 차 한잔 하시죠. 예, 끝까지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용 교수님 고맙습니다. 문학과 차 한 잔, 좋은 사람과 운치 있는 시간을 뒤로하고 자, 이번에 찾은 곳은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이 특별한 도전을 시작한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악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음악학원 같기도 하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슬쩍 들여다봤어요.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것 같죠?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와볼게요. 나레이션부터 해서 자 큐사인 주세요. 네, 수술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그렇지만 하물며 살인을 할 수는 없지요. 다들 진지하게 열심히 녹음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작업 중인지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오케이 인옥 너무 감정 좋습니다. 네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난 일반 성우들을 녹음하는 줄 알았어요. 성우들. 지금 괜찮나요 연기? 아니 아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성우분들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야. 이분들은 목포 시민분들이세요. 시민분들. 예, 목포 문학관에서 일반 시민들이 목포 작가님들의 작품을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이제 참여하는 4주 정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연기 지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녹음실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아, 예, 처음에 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떨리지도 않아? 떨려요? 그 연습을 오래 한 사람한테 왔어요. 그래서 약간 놀란 거예요. 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작업하시는 거예요? 오디오를 만들어서 네. 시중에 팔려고? 이제 문학관에 일단은 소장이 되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실 수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예.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문학을 듣고 싶으실 때는 그렇죠, 그렇죠. 파일로 들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또 저희가 10월 달에 이제 목포 문학박람회가 있는데요. 예, 박람회 있던 거예요. 그때 오시는 분들이 예. 이거를 또 들으실 수 있게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목포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이런 작가분들의 작품을 접하신 거잖아요. 연습하시면서 어떠셨었는지. 느낌이. 글을 읽으면서 먼저 감동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감동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는 것 같아서. 목포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이분이 살았던 이곳에서 제가 작품을 읽는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변호사? 아, 저도 저의 음성으로 또 이 작품을 또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들 자긍심이 있어요. 목표에 대한 자긍심. 그러면 선생님께서 한번 저희 회기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연기 지도 좀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역할을? 저기 회기요. 저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성남기계. 의사? 네네. 의사? 네. 한번 보자마 내가. 네. 아니 근데 아니 뭐 내가 나라고 해서 뭐 잘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예.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매 한 가지라니까요. 그렇지만 수술은 장난이 아니에요. 하물며 살인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살인이라니요? 대교수는 수술 한번 하면 만사 갖고 확인될 줄 안 믿고 계시는 모양인데 수술도 경우에 따라서 하는 말이지 어디가 그렇게 제 병이 중하다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내 얘기대로 요양이나 하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수술을 해주세요. 아니 이건 뭐 의사보다 환자가 더 잘 알으시는구나.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니, 근데 어때요? 괜찮았나요? 거기에 빠져야 되고 순간에 네. 거기에 내가 의사, 간호사, 환자 거기에 쏙 짧은 시간에 빠져버리면은 감정이 나오죠, 그죠?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잘 좀 코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포의 마지막 여정. 저는 원기보충 이 녀석으로 정했습니다. 이 녀석이고 갯벌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낙지. 낙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목포 인근에서 가둬올라온 싱싱한 낙지가 모여드는 목포. 힘의 원천 낙지 맛보러 가보시죠. 자, 또 목포에 왔으니까 목포의 명물 낙지 탕탕이를 안 먹고 갈 수는 없죠. 저 원기 좀 보충시키고. 와,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가 그 저기 탕탕이로 유명한 집이에요. 네. 바다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목포 낙지는 뭐 싱싱하겠죠 뭐. 어, 당연히 뻘낙지로. 네, 맛있게. 일단 예. 싱싱한 걸 한번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오늘 네. 가셔서 평생 안 잊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자. 힘의 원천 보양식의 상징 낙지에다가 이제 사장님의 노하우를 더해가지고 맛있게 만나볼 차례입니다. 낙지는 먼저 물기를 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리도록 탕탕 내리쳐야 제맛이라고 해요. 미리 준비해둔 소고기와 함께 살짝 밑간한 후에 쓱쓱쓱 섞어주면은 육회 낙지 탕탕이가 완성됩니다. 낙지야만 또 빼놓을 수 없는 요리가 있죠. 젓가락에다 낙지를 돌돌 감아주고요. 매콤달콤한 양념 발라가지고 센 불에서 구워낸 낙지 호롱구이. 요게 별미지요. 마지막으로 이 낙지 넣고 시원하게 국물을 낸 낙지 연포탕. 이거 빠지면 섭섭하지요.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낙지 요리. 목포에서 귀한 낙지 밥상을 만났습니다. 자, 드디어 목포에 와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낙지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어른들 말씀이 쓰러진 소도 낙지 먹고 일으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야, 그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저희가 육회 낙지 탕탕이라고 부르거든요. 육회 예, 낙지 탕탕. 예, 생고기하고 낙지하고 버무려서 그냥 생거 드시는 걸로. 이 탕탕이는 난 왜 탕탕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아까 저기 주방에서 나는 소리 들으셨죠? 탕탕탕탕. 어. 다지고 탕탕 쳐서 먹어야 그 맛이 있으니까. 그 맛이 나는 거예요. 네, 탕탕탕탕. 이 낙지도 아마 그러니. 여기 인근에서 연해에서 잡아 올린 거겠죠? 그렇죠. 낙지는. 이게 이쪽에 뻘낙지죠. 뻘에서 이렇게 이쪽 어민들이 삽으로 담은 거. 삽으로. 우리도 잘 먹기 힘들어요. 이제 저 맛을 예. 볼게요. 예. 맛 보려면 제가 이거 마스크를 벗어야 되거든요. 드시는 방법을. 아, 예. 먹는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네. 드셔야 돼요? 세 가지 방법 있어요. 네. 예, 첫 번째는 기본적인 밑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한 입에 그냥 간단하게 드셔보시고. 담백하게. 오늘 잡아온 게 맞는 모양이요? 낙지 부드럽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김. 김에 싸서 초장, 양념 초장 끼얹어서 드셔보시는 거. 예. 아, 찍어서? 예. 살짝. 이것도 또 다른 맛이야, 식감이. 예, 예, 식감. 바다 냄새가 팍 나죠. 예. 그리고 아. 세 번째, 양파에 올려서 된장을 살짝 올려서 드시는 거. 아, 된장을 또 올려. 이렇게 또 올려놓고. 이렇게 먹는 방법. 담백하게 이렇게 먹는 게 낫겠다. 이것도 간이 돼 있어요. 예, 기본 간이 이걸 그냥 딱 찍어서 이게 제일 나. 기본 맛에는 이거 먹고 무슨 일미라고 그러대? 맛 중에 최고라 이거. 요거는 호롱이에요. 예, 낙지 호롱. 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먹는 게 맛있다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길래 한번 좀 흉내. 이렇게 먹는 것이 나 환상적이야.
씹히는 맛이 참 좋네. 그래도 매우지도 않아. 예. 요거는 그냥 맛이 좋더나? 예. 연포탕이 맛이, 맛이 담백해서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권해드리고 싶어요. 연포탕. 사람들이 먹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들 평가도 할 텐데.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호령구이하고. 아,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이상한 맛이래. 예, 미묘한 맛이래. 뭐 같다, 비유가 안 된대요. 그게 매력이에요. 예, 그래서 가면 또 먹고 싶다는 생각에 몇 시간 차 타고 왔다고 단골들이 많아요. 아, 단골들이 많은 음식점이 맛있다는 얘기요. 제가 또 이 맛있게 먹은 음식을 또 많은 분들한테 이 얘기도 할 거라고. 네. 목포 가면은 탕탕이 그 집 한번 가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제가 기운 차리고 예. 서울 올라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감. 기운 차리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목포에서 만난 벌락지 밥상. 정말 힘이 불끈 솟는 느낌입니다. 자, 목포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 정겨운 풍경과 맛을 한번 가득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한 목포 여행 잘 보셨나요? 저는 마치 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목포로 여행을 다녀온 그런 기분이에요. 아, 역사의 느낌, 문학의 느낌, 사람의 느낌, 맛의 느낌 골고루 제가 느껴봤습니다. 자, 가을이 깊어갑니다. 잘 어울리는 곳이 어딜까요? 예? 어디요? 여기?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포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흔히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하나씩 있으시지요? 전 이번에 목포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와 그 가운데서도 꽃피웠던 예술의 향기. 선선해진 가을 날씨 따라 역사와 문학과 예술의 이야기로 몸도 마음도 넉넉하게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이 목포 여행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